네, 안녕하세요. 붕어꽃이 피었습니다. 인터파크 동시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임찬재입니다. 네, 저는 이루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새벽에 많이 왔더라고요. 네, 거의 뭐 눈이 쌓여 있는 거 본 거는 네. 거의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막 내리고 그냥 바로 녹아버리고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아니, 아까 전에 오다 보니까 네. 특히 이 동네는 눈이 되게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거북이 걸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네. 아, 정말 추웠죠. 춥죠. 춥기도 춥고, 너무 추워요. 너무 춥죠. 집에 들어오면 네. 집대로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난방을 또 계속 꺼놓고 있죠. 네네. 돈이 너무 가져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계속 외출 모드를 하더라도 사실 네. 계속 켜놓고 우리가 이동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네. 난방을 다시 튼다고 하더라도 그게 10분 내로 이게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또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불 안 속에서 계속 참고 있어야 돼. 뭔가. 그 한기를, 그죠? 네.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 어땠습니까? 밖에서 딱 오다가, 네. 바로 오다 오니까 우리 스튜디오에 딱 따뜻한 여기도 깔려 있었잖아요. 그죠? 좋았어요. 들어오는 순간, 뜨끈뜨끈한 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잠, 한숨 더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네. 소개해 드릴 제품이요. 네. 카본 프라임이라고 네. 해서 탄소 숯 발열 매트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뭐 전기 매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발열 매트 그냥 평범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탄소 숯 발열 매트라고 합니다. 카본 네. 프라임이에요. 카본 탄소라는 단어죠. 네. 여러분들 탄소 숯의 탄소 성분 우리 음이온을 방출시켜주고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발열 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탄소 숯 발열 매트, 탄소 숯 발열 매트. 네. 그래서 저는 탄소 숯 발열 매트. 그럼 이거 뭘로 뭐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지? 막 그랬는데 아까 전에 네. 들어오자마자 찬재 씨가 네. 혼자서 막 라이터를 들고 뭐 이렇게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숯 발열 매트.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네. 그 발열선 열선들 있잖아요. 네네. 그 열선을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왜 우리가 발열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발열 매트라고 하냐면 수치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전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전선이요 수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수치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그래요.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부터 보여드리죠. 자, 까매요. 기본적인 전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전선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오. 그러니까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 안에 왜 구리같이, 구리선같이 그렇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저기. 맞아요. 금동빛. 맞아요. 이런 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되게 무슨 붓도 아닌 것이 되게 까만 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 같고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요. 엄청 가늘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아까 전에 저기 찬재 씨가 계속 네. 이렇게 라이터를 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세요? 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타요 이렇게. 그렇죠. 바로 타버립니다. 네. 라이터를 갖다 대면 바로 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수치예요. 정말 진짜 리얼 수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안 타. 자, 이 수치 너도 깜짝 놀랐잖아. 이게 나 정말 수치예요. 보여드릴게요. 헬멧만 해도 안 타요. 빨갛게 다가오는 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해. 대박이죠? 야, 이거 진짜 안전하다.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집에 뭐 다들 바쁘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그냥 아예 24시간 그냥 전기장판을 그냥 네. 이렇게 틀어놓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적잖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혹시나 막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네. 그런 물론 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카본 이 프라임은요 그런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는 순간에 이 전자 열선들이 막 이 불이랑 막 이게 갑자기 말이 안 돼요. 엉키고 그래서 불이란 경우에는 더 커지겠죠. 네. 그 일이 그 사람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불이 안 붙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불이 안 붙기도 하고 그리고 화재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맞습니다. 12시간 타이머가 있습니다. 네. 12시간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혹시 저처럼.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이제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화장하고 바로 나갔는데, 네. 그때 그냥 종이장판 신경 안 쓰고, 끄지도 않고 나가는 거야. 나가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뭐 10시간, 2시간, 뭐 20시간, 계속 이게 작동이 될 거야. 얘 같은 경우는요, 네. 12시간 되면 알아서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어머님들, 걱정 좀 염려를, 저기 내려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탈모 말 나온 김에 한번 탈모.